잔지는 작년에 받았지만 이번 거 받은 거 참 이쁘네요. 조금 분위기가 이제 조금 다운되게 됐고 계속 이제 연패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신수영도 다시 돌아왔고 의미 있게 오늘 승리로 이렇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팀도 승리하고 저도 기록을 달성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그런 메시지보다 저희끼리 이제 조금 더 지금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좀 더 공부하고 파이팅 있게 경기를 가져가면 충분히 좋은 성적 오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말대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천안타를 내심 마지막 타석 때 달성하고 싶었는데 어제는 달성 못했지만 오늘 더 의미 있게 달성한 것 같아서 천안타도 의미 있었고 2회 2루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치고 나서 2회 2루타가 달성됐다 해가지고 두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SSC 넘어와서 이렇게 기록을 대기록을 다 달성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 SSC에서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기록은 아무래도 이 SS 랜더스에서 이제 달성을 다 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인 바람에 태극하고 팬분들이 또 그런 응원의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 또한 정말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정말 큰 바람이라면 바람이고 선수는 누구나 이제 그런 의미 있는 기록? 저도 이제 천안타를 이렇게 직접 달성하기 전에 항상 봤을 때 신기하게 그런 대기록이 달성될 때 홈런이 나온다는 타 그런 게 있길래 내심 저도 홈런으로 또 천안타가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정말 의미 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져서 네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인카인 줄 몰랐는데 TV 나중에 보고 알았거든요. 그 타팀 이제 선수 이상호 선수가 제 거를 후수비로 잡아버려가지고 또 약간 소심한 몫이었죠. 실은 공이 만약에 오면 나도 잡아버리겠다 이랬는데 진짜 공이 공교롭게 왔고 그거를 이제 또 어제도 이제 후수비로 잡아내서 대신 나도 너가 잡았다 약간 이 표현이었는데 이게 조금 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비춰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TV로 본 거여서 그 잉크를 제가 민준이한테 했던 건지 이게 눈이 많이 쳐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가물가물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흔적으로 거두게 됐는데 많이 찾아와 주시면 많은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그에 걸맞게 많은 힘을 받아서 좋은 흔적으로 이렇게 부담해 드릴 테니까 야구장 주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